이거 뭐가요? 풋맨? 오크? 울버린가 시네. 게이트가 되네. 트롤을 가야 되나요, 이거? 1티어 도배. 풋맨을 갈까요, 그러면? 풋맨 가자, 이거. 2티어 가자. 2티어 도배 전략 갑시다, 이거. 일단 이렇게 1티어 몰빵합시다. 이렇게 한번 저도 지어볼게요. 되게 멋지게 뭔가 대각선 느낌, 고수 느낌 나게. 빠밤빠밤 빠밤빠밤빠밤. 이렇게 두껍게 지우시면 되고, 가운데 있는 거 팔아야 돼. 다시 지워봐. 지워주고 살짝 팔고 싶은데. 아, 안 늦었다.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플라잉 머신 하나 가고 펄볼거 갈까요?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나? 아, 배 에반데 근데? 위습 한 마리만 갈게요, 이거. 이번에 한 마리만 가고. 트롤이 이제 드라이브맨이 공격력은 좋거든요. 근데 체력이 좀 약해요. 체력이 좀 약합니다. 빰빰. 그리고 얘네 충돌 크기 왜 이래? 모여서 가지 못하네. 충돌 크기가 좀 커. 둔하네. 충돌 크기가 커가지고. 막았고. 일단은 플라잉 머신 건 하나 가고요. 빰빰빰빰빰. 얘 하나 여기 갖추죠. 하나 괜찮겠지. 여기 위치, 여기 위치, 여기다가 하나 지어주죠. 오케이 오케이. 얘가 체력이 있거든요. 링크도 있고. 얘 몸을 해주는 거지. 저기서 위습 한 마리 더 가고, 다음에 좋은 패가 나올 기대하면서 좋은 패가 나올 기대하면서 스카르가 나왔네요. 펄보유가 하나 더 가죠? 오케이 오케이. 프리스트가 나왔네. 디스플린 이거 지금 좀 애매하고 그냥 가야 된다. 위습 한 마리 가고요. 뭐야 씨, 펄볼그 잘 싸우는데. 펄볼그 갑니다 저는. 만반 잘 싸워 잘 싸워. 이 정도면 잘 싸웠고요. 바라밤 바라밤. 펄볼그 한 마리 더 가자. 펄볼그 두 마리 어때요? 세 마리? 괜찮지 않을까? 뒤에다가 투스카를 살짝 넣어주고 원딜 빡세게 가자.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갑니다. 좋아 좋아. 느낌이 왔어요. 어차피 나는 헬기가 있기 때문에 원딜 좀 빡세게 가면 돼요, 이거. 좋아 좋아. 아닌가? 펄볼그 한 마리 더 갈 걸 그랬나? 야 근데 다 관통 데미지인데? 아 드라이브맨 이거 밀리구나. 오케이 오케이. 지금은 아직 밀리구나. 보노리어 나왔고 메디시맨 나왔다. 메디시맨 나왔으니까 여기 한 마리 깔아주고. 풋맨 나왔군요. 보노리어 한 두 마리 정도 가고요. 다른 건 딱히 뭐 가고 싶은 게 없으니까 그냥 갑시다. 일단은 위습 럼 타주고요. 뭐야, 우리 사람들 벌써 한번 보냈네. 3라운드, 4라운드. 일단 잘 막고 있어. 좋아, 좋아, 좋아. 바라밤, 밤. 메디신맨.
메디신맨 하나 여기 해주고 위치가 여기도 있으니까 살짝 어디가 좋을까? 어차피 저기 버프 들어가잖아. 여기도 하나 지어줄까요? 잠깐만 위치를 잘 살려볼게요. 여기 괜찮겠죠? 여기 여기 넣어주고 그리고 얘 뒤에다가 투스카르 좀 가져. 투스카르 3마리 업그레이드 해주고 뭔 어리여. 이거 좀 갈걸 그랬나? 아니야 지금 괜찮아. 지금 괜찮아요. 다음 패 뭔지 확인해보고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다음 패 폴라베어 나왔다. 폴라베어 하나 가야겠죠 무조건. 서번트도 나왔네. 딴딴딴딴딴딴. 일단은 위습 한 마리 가고요. 잘 막고 있어. 좋아 좋아 좋아. 잘 막았고 어차피 4라운드 4라운드는 그렇게 어려운 라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 괜찮니? 예예 어 체력 많아서 괜찮다. 이렇게 가고 네, 살짝 링크 따라가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위습 럼 타고요. 일단은 폴라베어 이렇게 하나 지어줄게요. 지어주고 서번트를 어떻게 지어야 될까? 서번트 여기 여기 살짝 대각선으로 몸빵해준다 생각하고. 잠깐만 얘 취소. 아 애매하다. 여기서 얘 일단 업그레이드 한번 해줄까요? 업그레이드 해주고 다음에 마그나 타고 다음에 가죠. 오케이 오케이. 이거 링크거든요? 스핀 링크. 저 링크가 좋을 것 같아. 링크를 간 겁니다. 링크 좋아요. 내 생각에 링크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 링크 이렇게 걸리면은 서번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안 맞거든요? 어허. 서번트 피를 이용해서 대신 맞아주는 거지. 어차피 체젠도 있고요. 링크는 이제 체력이 같이 다 있기 때문에 체력을 공유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음에 5라운드 앞에 어? 고블린 나왔다. 서번트랑 고블린 가면 되겠다 이거. 그쵸? 서번트랑 고블린 갑시다. 빰빰빰빰. 잘 막고 있어. 아 이번에 그리고 적어가야 되죠? 어허. 타운업 해주고요. 팩 꽤 좋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막 초반에 막 날라댕기는 팩은 아닌데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고블린 뮤턴트 이렇게 넣어주고 뮤턴트 넣어주죠. 뮤턴트 넣어주고 일단은 이 업그레이드 하고요. 서번트도 살짝 넣어줍시다. 요렇게 가고 요렇게 나는 갈 거고 요렇게 들어갈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서번트 여기까지 하나 더 넣어야죠. 잠깐만 팔고 아 고블린 하나 더 지워주고 싶었는데 뮤턴트 까비 욕심이 이렇게 또 욕심이. 어 고블린 하나 더 넣었네. 고블린 이번에 가면 돼. 고블린 이번에 한 두 마리 더 지워주고 그렇게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럼 타고요. 괜찮아 지금. 괜찮아 괜찮아. 마그나 타워가 이렇게 애들이 근접이 너무 많아가지고 살짝 문제네. 고블린 이래라 이래라. 7 갈까요 8 갈까요? 7 7라운드가 좋을 것 같긴 한데 7 가죠. 7고 7라운드가 좋으니까 7라운드 갑시다. 이번 라운드 근데 놓쳤는데 이번 라운드 놓치네. 이걸 놓친다고?
이거 솔직히 아 이거 욕심 안 부렸으면은 막았는데 이번에 그냥 돈 아껴가지고 럼을 일단 하나 가고 뮤턴트 먹이죠. 뮤턴트 먹여서 7라운드 막아야 돼요. 중보도 못 막았어. 너무 다 근접이라 업그레이드 좀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욕심지어서 이것저것 다 지었다. 고블린 안 될 것 같고 이러면 일단 뮤턴트 하나 만듭시다. 뮤턴트 만들어봐. 하나 만들어서 주스 먹이고요. 뮤턴트 근데 안 되네. 그다음에 오라클 하나 가고. 괜찮냐? 오라클보다는 너네가 좋지 않겠냐? 아이스 스피어? 아이스 스피어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쵸? 이렇게 갑니다. 아 이럴 때 솔직히 7라운드에 솔직히 호크도 좋긴 한데 쟤네들 완전히 잘 뭉쳐서 아 호크 갈 걸 그랬나? 아니야 이미 엎질러졌어. 주스 더 먹이고요. 주스래 얘네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잘 이겨내길 기도합니다. 3레이지까지 왔는데요? 3레이지로 끝내기 온다고? 뮤턴트야 제발 일 열심히 해줘라 제발. 뮤턴트가 잘 잡으면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 제발 얘들아 안돼. 일단 중보 잡고 마그나 죽기 전에 중부 잡았고 마그나 죽으면서 중부 잡았고 뮤턴트 혼자밖에 안 남아서 썰렸고요. 끌렸고 우리 저기는 잘 막았나 본데 저희 못 막지 않을까요? 궁이래 궁 궁이야? 아하 일단은 힛업 해주죠. 힛업 어택도 하나 해주고요. 왜 연두 왜 노답이야? 일단은 히덥 하나 해주고 쿵이니까 버티기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 됐고 자 일단은 히덥 해주고요. 힐 하나 썼고 막았죠 맞긴. 어 막았어 이거는. 저기도 일단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야 중보 두 마리가 있네. 뭐야 이거 힐 일단 써긴 써야 될 것 같은데 힐 썼고요. 오케이 됐어. 이러면 뭐 나쁘지 않지. 이러면 나쁘지 않다. 오거 어 트롤 챔피언 하나 가야겠죠 이거. 트챔 하나 갑니다. 챔 하나 가지고 8라운드 살짝 힘들 수 있어요. 8라운드 원거리 딜러가 살짝 좀 부족해서 일단은 이 업그레이드 해주고 15원 업그레이드 다 해주죠. 얘도 하나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번에 솔직히 트챔 챙기면 돼. 됐어. 아 얘도 뮤턴트도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데 55원 트라이브 헌터. 헌터가 살짝 조금 애매해서 사실 솔직히 140원 얘 되면은 좋긴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좀 별로라서 봅시다. 아 이거 뭐야 얘를 업그레이드 해줬어야 되는데. 빰빰빰 8라운드 마그나가 어차피 공방을 잘 해주겠죠? 다음에 뭐 가죠? 패? 어? 또 나왔네? 펄버그? 펄버그 또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야, 펄버그로 링크로 한번 가볼까? 링크 조합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제 생각에. 근데 이번 라운드 놓칠 것 같은데요? 아 먹일 걸 그랬다 이번에.
뭔가 이제부터 되게 힘 빠진다. 지금 라운드부터 너무 힘 빠져요. 슬레이브 마스터를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나? 이거 누구를 업그레이드 해줘야 될까요? 되게 힘 빠지네. 계속 놓치고 있거든요. 몇 라운드째 놓치고 있는데 일단 럼은 그만 타고, 어차피 럼 3럼이었네. 럼은 이날 옛날부터 그만 타고 있었고. 펄보 그 나 원거리 딜러가 없어 그래. 100% 12에 오겠다고?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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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원거리 딜러가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몸이 부족한 건가? 딴 딴 딴 딴. 드라이브맨 일단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얘네 두 마리 업그레이드 해주자. 그리고 얘 하나 가지고요. 뭐야, 그리고 왜 안 됐어? 타운 업 해주고, 얘 오라클 하나 가고요. 아, 얘부터 뮤턴트부터 업그레이드 해주죠. 뮤턴트 업그레이드 해주고, 9라운드 안 오겠죠? 원딜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원딜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다음에 갈만한 건 딱히 없잖아 지금, 그치? 프로톤 두 마리 나갈까? 프로톤 두 마리 못 지었다. 다음 배 뭐 나왔냐? 아쿠아 스피릿 폴라베어. 여기 아쿠아 스피릿 지어주죠. 가서 일해라. 9라운드 안 왔고 러만 아이템 타고요. 맞겠지 설마. 펄볼그 샤먼. 그냥 펄볼그는 무슨 암호냐 근데. 뭔가 늘 괜찮냐? 뭐 느낌이 쎄한데요? 마그나 타워 일단 하나 더 가야 되고요. 마그나 타워가 너무 일찍 죽어버려서 또민이네. 야 이거 먹어야 되나? 뮤턴트? 주스를 아까워서 안 먹는 게 이게 문제 같은데? 주스를 먹어야겠다 계속. 아 망했네 진짜. 계속 털리네. 주스 먹어야겠다. 챙겨야겠다. 주스 안 챙긴 게, 주스 챙길 걸 안 챙겨서. 뜨뜬뜬 계속 놓치고 있거든. 이게 놓치는 게 이게 은근히 큰 게 28마리 거의 한 300원 돈 되는 거라 저 정도면. 어쨌든 한 나의 잘못인데 무엇을 문제 삼으리. 빠밤. 주스 꼭꼭 챙깁시다. 어차피 다음 라운드 10라운드는 어려운 라운드니까 어차피 챙겨야 되는 거고요. 알파메일 가야겠다. 주스 챙기고. 자 얘네 챙겨주고. 오라클 챙기고요. 일단은 알파메일 두 마리 가죠. 빰빰. 알파메일로 잡아줘라 진짜. 25% 나 나와도 되냐고? 왜? 왜 저래? 할 줄을 모른다고? 빰빰빰. 빰빰. 주황님? 할 줄 몽대 잘 막는 것 같은데? 따단 따단 따단. 한 마리 잡고 두 마리 잡았고 뭐 다 막아야 되는데? 아 이번에 10라운드에 와가지고? 그런 거야?
그런 것 같은데? 10라운드에 공격 보냈다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일단 아이스토를 깔아주고 얘 깔아주고요. 버프 두 개 챙기고 나는 한번 이게 한번 막아서 기분 좋다. 그동안 계속 고통받았는데 한번 막았다 드디어. 빠바밤. 저 도발 뭔데? 일단은 러머 하나 타고요. 난 네 마리 놓쳤네요. 네 마리 내가 먹자. 내가 먹고 복구해야 되나. 솔직히 제가 좀 많이 놓쳐가지고 복구를 이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얘네 버프 깔아주고 빠밤 빠밤. 일단 12라운드 올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 그냥. 난난난난난난난. 의견이 갈리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다 먹었죠? 내가 존나서 내가 똑같이 프리럼 타준대. 일단은 여기 버프 하나 가고요. 여기다가 지어줍니다. 아이스 트롤. 트롤 지어주고 일단은 이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자 슬레이브 가지고 여기다가 마그나 못 가죠? 업그레이드 해주고 트라이브맨 하나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이렇게 갑시다. 나쁘지 않아. 배틀 아레나 일단 주스 먹이자. 주스 먹여요. 이번 라운드 이겨야 되니까 주스 먹이고 빰빰빰빰빰. 투스카르. 나 왼쪽으로 뮤턴트 두 마리 갔거든요. 제 뮤턴트. 이 뮤턴트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왼쪽은 이기고 오른쪽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왼쪽은 이기겠지? 왼쪽은 이겼고요. 깔끔하게 이겨버렸어요. 오른쪽도 깔끔하게 졌죠? 아주 깔끔하게 져버렸네 아주. 어? 스카르가 엄청납니다. 뮤턴트 우리 네 마리 있는데 이 네 마리로 어떻게 뭐 역전의 기회를 노릴 수 있을까요? 저기도 뮤턴트 많아가지고 이겼다 이거. 근데 이길 것 같은데요? 어, 앞라인이 많아서. 슬레이브 마스터가 되게 많아요. 간노예. 슬레이브 마스터가 이거를. 좋아, 좋아, 좋아. 200원 벌었다. 좋아, 긍정적인 효과 200원. 이 200원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0원, 200원, 200원이기 때문에 600원이에요, 우리 팀한텐. 아, 주스 한 바람 더 타야겠죠? 주스 타주고. 얘네 일단은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원딜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노예 한 번 더 나오면 노예 쫙 깔아줄 텐데. 노예 한 번 더 나오면 좋겠는데 나오진 않겠죠? 우리 12가요? 몇 나가 우리? 12라운드 많이 가거든요? 어 12라운드 가죠 우리. 빰빰. 가자 가자 몸을 해라 얘들아. 자 좋아 좋아 잘 가고 있고 이번에 보내는 거 따라 보낼게요. 발리스타. 발리스타랑 미트웨건 위주로 보내나 본데요. 미트웨건 레이지 눈치 보고 하자고. 레이지도 가요? 레이지 부담되는데 일단은 바리스타 가고요. 연두님 생각을 물어보시네요. 나 앞에 뭐 나왔냐 근데. 어 서번트 나왔다. 서번트랑 일단은 로드 로우대 하나 가고 서번트 쭉 가주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가자 가자 가자. 됐고 일단은 이거 가고요. 일단은 가고 상대도 보낼 것 같긴 하거든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로우대 여기다가 하나 지어주고 로우대 어디다 뒀냐 로우대.
여기다 로드 하나 지워줘. 하나 지워주고 일단 주스 먹이고요. 로드는 업그레이드는 좀 힘들 것 같죠. 자 일단은 얘네들 깔아봐. 하나 둘 하나 둘 깔아주고 예 링크 하나 더 가고요. 여기 있는 거 슬레이브 마스터 업그레이드. 자 노예 조금만 더 깔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노예 업그레이드 했죠. 노예 업그레이드 노예 업그레이드 이렇게 됐고 그럼 일단은 발리스타 두 마리 더 가고요. 레이지 일단은 저, 아 레이지 모았어야 되는데 아 레이지 못했다. 너무 안 모았는데 레이지 일단은 노랑님이 빡쳐서 지금 프리럼 타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모르겠다 나는. 일단 보죠. 막을지 아 뚫을지 뭐 못 뚫을지 모르겠네요. 엘리타 쳐 나왔고요. 엘리타 쳐 나가야 되나? 밀어내라 좀. 12라운드가 되게 빡 되게 빡, 빡세긴 빡세다. 전투 놓고 있고 슬레임 마스터 지금 근데 저 몇 개 없거든요. 슬레임 마스터가 생각보다 힐 한 번 썼고 제외. 우리 애들 와가지고 얘부터 치면 안 될까? 발리스터부터? 제 노예 한 마리가 달려갔지만 죽은 모습. 딴딴딴 슬레임 마스터 일단 비볐네. 나는 150마리 놓쳤으면은 이거 살짝 힘들거든요. 킹업 완전 돼 있는 거 아니고서야. 나 이득도 많이 본다. 럼 타죠. 럼 타요. 럼 저 좀 많이 뒤쳐지니까 럼 따라갈게요. 자 3레이지 갔으면 좋았을 것을. 까비. 근데 3레이지 갔으면은 우리도 다 못 막았을 수도 있어. 끝난 것 같은데? 끝날게. 너무 많아서 캐터가 너무 많아서 가능할지. 캐터가 너무 많아서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일단 힐 하나 썼고 일단은 럼 하나 더 타고요. 다 끝났네? 맞게임 수고해 수고.